가덕신공항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내일 국회에서 교통소위원회 심사, 그리고 19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 등 일정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가덕신공항 건설의 토대가 될 특별법 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향후 절차와 과제, 또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관련 내용,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어떤 걸 심사를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예, 그 네.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첫째 그 여야가 지금 각각 특별법을 발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을 하나의 안으로 그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 하나로 정리된 이 안을 특별법안을 소위원회의 그 심사를 무사히 마쳐야 국토교통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 소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해야만이 향후에 그 법제사법위원회라든가 국회 본회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내일 심사소위원회 통과가 가덕신공항특별법 성립에 있어서 첫째 관문이자 예. 중요한 그 어떤 통과 절차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안, 국민의힘이 각각 따로 낸 법안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앞으로 그러면 이 소위 통과 이후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내일 네. 이 소위원회가 무사히 통과가 되면은 네. 다음 단계가 그 2월 19일 오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교통이 전체 회의에 심의 의결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2월 25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는데 그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또 거쳐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인데 26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는데 그때 본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어서 의결되면은 네. 이제 비로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완성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설 명절 끝나자마자 가덕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법안 통과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 가덕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상황을 보면은 여야 모두 그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예. 다만 현재 그 TK 지역에서도 경상북도 군위 어성 지역에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TK 쪽에서 그 발의한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면은 네네. 이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서 이 통과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을까 아. 하는 그런 우려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쪽에서 그 의원들이 보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특별법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좀 같이 보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아,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반대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예. 그런 지금 입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이제 가덕신공항특별법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예, 저도 뭐 예. 신공항 건설 찬성 측 진순위로 참가를 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TK 지역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쟁점이 한 세 가지가 나왔는데 네네네. 첫째는 왜 가덕도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인가 하는 네. 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었고 네. 두 번째는 사타하고 예타 이 사업 이 절차 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그렇죠. 조사 예. 그 사타 예타라는 네.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예. 또 해안 매립 지역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막 그중에서도 최대로 그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그 왜 가덕도를 전제로 한 특별법인가 이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 TK 의원들하고 또 수도권의 일부 의원들은 네. 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
특별법은 선거용인 거 아닌가, 또 지역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치열하게 그 여야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덕도가 결정된 거는 부산, 울산을 포함해가지고 경상남북도 지역을 35개 지역을 전부 다 훑어보니까 네. 가덕도보다도 더 나은 지역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가덕도가 결정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됐고요. 그렇게 설득을 하셨다는 거죠. 네, 설득을 해가 이제 네. 어느 정도 공감을 받았고 네. 또 하나는 또 이미 가덕도라는 것은 20, 30년 전부터 가덕도 해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고 네. 이미 10수년 전에 뭐 가덕도가 결정됐어야 될 사항인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전 타당 조사나 예비 타당 조사를 좀 그 대신해서 네. 가덕도 신공항 뭐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 해나가면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설득해 나갔던 그런 그 장소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발의된 법안 특별법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만 면제를 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같이 면제를 하되 예.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용역을 대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고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변창흠 장관이 행정적 절차를 좀 중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혹시 변수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충분히 예. 변수는 될 수 있지만은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그 대신한다 하는 그런 조항들이 분명히 들어있으면 국토부도 그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통과는 되겠지만 통과 이후에 어떤 이제 정말 신공항 건설의 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 속에 그게 좀 시간 지연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예.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 단계에서 예. 문제가 좀 불거진다든가 예. 하게 되면은 네. 그 용역 자체가 시간이 길어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다고 용역이 해서 길어질 수 있다. 법안에서 예. 그 면제가 된 사항을 다시 피드백해서 예타를 한다든가 사타를 하겠다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이제 남은 과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시간대로 절차대로 흘러가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금주하고 다음 예. 주가 이제 짧은 기간에 4개 위원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핵심 당사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을 예. 부산시에서도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해서 이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제 이 부산시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정치가들도 같이 합심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이제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마지막까지 총력을 지금 쏟고 있다. 여기 언론 보도로도 나오는데 부산시는 앞으로 법안 통과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이건 완전히 첫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첫 단계를 넘은 거고 실제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신공항을 건설하려면은 수많은 그 조사 분석이 돼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메가시티. 불경 메가시티 아니겠습니까? 네. 신공항하고 불경 메가시티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데 대한 준비, 그다음에 이 입지가 이제 지금 특별법이 되고 나면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피해보상, 그다음에 토지 수용 문제, 해상 교통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을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슬기롭게 그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네. 또 아울러서 이 신공항 건설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불경 지자체가 여기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네.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고 국토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